정창수가 일본에 간 1년 뒤인 1997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 우체권이 터져나왔다. 정말로 그 화한다고? 어떻게 현지를 먹었어? 자기네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시켜서 했다고 이런 소리야. 말 닿지 않았어. 이 말이 말이 닿는 소리여. 언제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... 일주일 뒤인 8월 20일 조선인 전범 이영훈이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. 이영훈, 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포로감시원으로 3년, 감옥에서 7년,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40년을 보냈다. 이 학내의 이야기다. 함성, 천상우리 들만 있으니 잘 봐줘야지. 한 달에 몇 번씩은 친구들, 친구들 모아서 그러죠. 그 친구는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찾아가고 한 명의 정신질환을 얻어서 말레이시아 포로 수용소에 있던 정신질환 방파로 시설을 전쟁하다 1981년 길거리에서 사망했음이 주의로다. 그는 그곳에서 조선인 전범들이 전범 재판으로 죽은 동료들을 위해 위령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.